안녕하세요. 품어석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우리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활용한 간단한 거듭제곱근의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자, 문제는 다음 같아요. 아,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때 이 두 근이 요따고 졌다고 일 때, 이때 여기 A값, B값 구해봐라. 미지수도 두 개인데 식 두 개 나오지? 어디에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바로 갑시다. 자, 솔브하기를요. 솔브하기를.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입니다. 두 근의 합, 세제곱근 2라고 하는 어떤 무리수와 B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근을 더해주면요. 빰빰, 마이너스 2분의 B 해서요. 세제곱근 54, 식 하나 나왔고. 다음에 두 번째, 두 근의 곱이죠. 얘랑 얘랑 곱해주면 두 근의 곱은요. 세제곱근이 곱하기 얼마 B라고 하는 두 근의 곱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하여 a분의 c 빰빰 a 이렇게 나오네. 그쵸? 끝났잖아.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근과 계수의 관계 미지수 ab 두 개, 식 두 개. 수학 끝났고 이제 산수하러 가자. 여기 있던 거 세제곱근으로 탈출 어떻게 돼? 얘는 27 곱하기 2죠. 27은 얼마입니까? 3의 세제곱이니까 3은 탈출이 가능해. 3은 탈출해주고요. 이렇게 되겠네. 그쵸? 다시 한번 27 곱하기 2. 27은 3의 3승 탈출해주시고요. 이렇게 남게 될 거야. 그쵸? 따라서 얘 넘어가면은요, 결과적으로 B는 넘겨서 세제곱근 2가 3개가 있는데 넘어가면 하나 빼주는 거니까 세제곱근 2가 2개가 있겠네. 그렇죠? 2개가 남겠네. 요렇게 1달락. 이걸 여기다 넣어주면 이제 A값은요, A값은 세제곱근 2에다가 B값이 적으니까 이렇게 곱해주면 될 거 아니야? 2의 세제곱근 2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2 곱하기 얘는 곱해주면 세제곱근 묶어줘서요. 2는 얼마야? 4 이렇게 되겠고 이게 끝이네. 그쵸? 땡. 따라서 문제에서 이제 뭘 구라고 했었던 A값 요놈하고 B값 이놈을요 뭐예요? 곱하래요. 정답 간다. 마무리. 최종 정답은 얘랑 얘랑 곱해주면은요 2는 얼마? 2는 4가 되겠고 세제곱근 같이 계산해주면 세제곱근 한 다음에 2, 4, 8 이렇게 1달락. 8은 2의 3승이죠? 어휴, 2도 탈출 가능하네. 4, 2, 8. 최종 정답은 예, 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별거 없죠. 돌아와서 자, 2차 방정식 두 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식이 두 개가 나와.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식 두 개, 미지수 AB 두 개. 여기까지 수학은 끝이고요. 산수 잘 넘겨서 세제곱근은요 3승이면 탈출 가능하지. 짝수건, 홀수건 3승이면 탈출 가능해.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잘 할 수 있는가. 됐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